광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승용차가 돌진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. 사고가 난 곳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최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승용차 한 대가 유리벽을 뚫고 병원 응급실 안에 처박혔습니다. 응급실 입구와 사무실에는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나뒹굽니다. 77살 이모 씨의 승용차가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돌진한 건 오늘 오전 8시쯤. 이 사고로 이 씨와 응급실 앞에 서 있던 구급차 운전자 42살 김모 씨 등 두 명이 다쳤습니다. 엄청 이게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.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. 근데 저기 그 응급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열어가지고. 이 씨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틀마다 한 번씩 도는 차예요. 주사기거든요. 구해드라고 이렇게 전원으로 표시하든지 답변하든지 넣어주는데 주사기 그냥 미루고 와버렸어요. 사고가 난 응급실 입구는 구급차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응급실로 진입하려면 차량 그 차단기 뭐 차단이 돼 있잖아요. 이제 그 과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. 경찰은 이 씨가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